지난해부터 사무선 102번 정거장 위치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의원들의 의견이 계속해서 갈리고 있는데요. 최근 서대문구는 사무선 102번 정거장 관련 주민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먼저 관련 리포트 보고 오시죠. 큰 강당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경전철 서부선 102번 정거장이 어느 위치에 지어져야 하는지 토론하는 주민공청회입니다. 경제성 측면에서는 그리고 이용 수요 측면에서는 중앙 초 앞이 유리합니다. 버스의 승하차 이용 횟수를 따지더라도 발표 데이터를 보시더라도 분명히 유리하고요. 서부선 102번 정거장 위치 논란은 두 가지 주장이 맞섭니다. 사업 계획이 세워질 때부터 서대문구 명지전문대와 충암초등학교 인근이었다는 서대문구청. 반면 서울시와 서대문구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01번 역사로부터 740m 거리, 은평구 응암초등학교 주변에서 한 번도 바뀐 적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날 자리에서는 서대문구청 한쪽의 주장만 반복됐습니다. 공청회라는 이름과 달리 다양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민주당의 저 박주민 의원하고 박원순 시장이 있는데 응암동에다가 빨간 표시 넣고 그거를 들어서 자기가 공공이 떨어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누가 오는 건가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변경됐는지. 은평의 역사가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아마 이 영상도 민주당 구의원님들을 보실 겁니다. 의원님, 은평구 구의원입니까? 서대문구 구의원입니까? 결국 객석에 있던 민주당의 한 구의원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구청 직원들이 나서서 발언 자제를 당부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게 무슨 공청회예요? 아니, 공청회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만하세요. 1분. 안 됩니다. 그만하세요. 이날 공청회와 관련해서는 통반장들이 동원됐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실제 일부 주민센터에서는 문자로 각 통별 2명씩 참석을 요청했고 유선으로 확인까지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주민센터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홍보 차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네, 관련 리포트 보고 오셨는데요. 이번 주민공청회를 두고도 다양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서우성 의원께서는 최근 공청회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제가 가서 발언을 하려다가 제지를 당했어요. 제지를 당했는데 일단 일반 어떤 단체, 사적 단체가 하는 공청회도 이렇게 하진 않아요. 편파적으로 하지 않는데 패널 자체가 편파적이었고 또 반대 소리를 안 들으려고 했으니까. 근데 구청에서 주최하는 공청회였거든요. 근데 일반인 발언도 제지당해서는 안 되겠지만 선출 중인 구의원이 마이크를 뺏기는 사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구청장도 있었고 국민의힘 시구의원들도 있었고 어떻게 이런 것을 주민 공청회를 할 수 있는지. 저는 무슨 솔직히 그 개인 참석해서 참석한 소감은 무슨 벌기대회 같은 그런 거였습니다. 예를 들면 102번 정거장 명지전문대 유치 걸기대회 같은 거. 근데 왜 그런 걸 주민공청회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서울시 어떤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도 없었고 반대쪽 민주당 구의원들이 그 패널로 참여하자는 해달라는 요청도 없었고 그리고 또 더군다나 그 자리를 통반장들과 동주민센터 직원들을 사실상 동원했고 이런 것을 어떻게 행정이 할 수 있는지 안타깝습니다. 예, 공청회에서 발언 자체가 좀 어려우셨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굉장히 좀 분위기 자체가 편파적이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경선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저는 이 물음에 답답할 뿐인데요. 이 공청회 자체가 역사위치 원상회복위원회라고 그 지역에 구성된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 위원회의 요청에서 성사된 거였고요. 제가 의회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의원님들께 민주당 의원님들도 그동안 구청장이 했던 말들이 허위사실이라면 공청회를 함께 진행을 하자라고 몇 번 요청을 드렸어요. 근데 하지는 않으시면서 여기는 말 그대로 역사위치 원상회복위원회에서 요청해서 한 공청회였어요. 그러면 그동안
흔히 말하는 서호성 의원께서 말하는 민주당 즉 그 의견들이 이걸 자꾸 허위사실이라고 하니 이게 정말 허위사실이냐 아니냐 이걸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 그게 허위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는 과정이었는데 그걸 저렇게 왜곡된 시선으로 자꾸 봐버리면 어떤 공청회가 본인들 마음에 들겠습니까? 예. 본인들 생각이 맞다라고 하는 공청회 위에는 다 마음에 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여기에는 정성봉 서울과기대 교수가 나오셔서 이분도 전문가입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 서대문과 협의를 거치지 않는 절차적 문제를 지적을 하셨어요. 그리고 서울시 의원님도 한 분 오셨습니다. 그 이승복 서울시 의원님이 오셨는데 이분도 서울시 그 사무처리와 행정 편의주의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이렇게 와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전혀 그 관련된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납득할 수 없고요. 또 거기에서도 서호성 의원님이 제대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방청 오신 의원님 주민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이제 발언권도 받으셨어요. 받으셔서 하는 과정에 지금 역사 위치 온상으로 가자는 주민들이 대다수가 와 계시는데 거기에서 반대 의견을 하시다 보니 그분들이 화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제지한 게 있었지 뭐 서대문 구청에서 제지를 했거나 또 그 좌장을 맡고 계신 공청회 좌장을 맡고 계신 분이 마이크 발언권을 안 주거나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예. 근데 자꾸 이걸 뭐 여기에서는 그런 말씀 안 하셨지만 뭐 당 뭐 골기대냐 뭐 동원이냐 자꾸 하시는데 그러면 그전에 그 청장님들이 하는 행위는 다 동원 행사였습니까? 이제 와서 하는 행사마다 동원이다 이런 말을 다 서두에 깔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과연 주민들이 납득하실까? 저는 의문을 던져봅니다. 네, 지금 이렇게 논란이 뜨거운 상태이고 사실 뭐 착공 시기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갈등 해결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착공 시기에는 문제가 없을지 또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 의원님. 저는 이게 우리 서대문구 안에서 불거지고 있는 102번 정거장 위치 논란이 서부 경전철 착공 시기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시 이거는 그야말로 서울시의 계획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자기 계획에 맞춰서 추진할 거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는 공식적으로 우리 민주당이 요청한 자료 요구에 따라 보내온 공문서에 따르면 연내 착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왔고 또 시정 질문에서 시장님의 답변도 그랬고요. 예. 다만 이제 좀 약간 변수는 저는 오히려 우리 서부 102번 정거장의 서대문관에서 빚어지는 논란보다는 오히려 총선의 영향을 받아서 그 약간 늦어지지 않을까 이런 그런 우려는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착공에는 차질이 없겠지만 총선이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이 의원님. 저는 왜 여기서 총선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지는 모르겠고요. 제가 첫 질문에 말씀드렸지만 서울시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에 이 내용도 포함이 된다고 봐요. 자꾸 공문에 있어서 혼돈을 야기하다 보니까 지금 지역에서 더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원상 회복에 있어서 착공이 지연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계속 그동안 특위에서는 이 이야기를 계속 나누었고 물고 늘어지는 행태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향후에라도 금방 서호성 의원 말대로 이 공사가 지연되는 건 결코 아니니 더 이상은 이 논제가 주민들 사이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연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서부선 102번 정거장 위치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갈등을 풀 수 있는 해결책 이경선 의원께서는 어떤 게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저희 서대문구가 교통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면 갈수록 이제 피로도가 쌓이게 되는데요, 주민들께서. 그래서 소모적인 논쟁은 이제 중단했으면 좋겠고, 서대문구도, 은평구도 저희 다 같은 서울 시민이고, 이 서부 경전철을 이용하실 시민들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 편의가 가장 적절한 위치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뭐 서호성 의원님이 자꾸 그 정치 프레임에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아마 2019년에 민주당 의원님들이 서부선 조기 착공 위한 의원 모임을 배촉한 게 있을 겁니다. 서호성 의원님.
2019년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김용호 의원님, 박주미 의원은 2020년이죠. 국회의원 공보물에 명지전문대에 서부 경전철 정차역을 유치하겠다라는 공약까지 내거셨어요. 근데 이제 와서 우리가 온상 회복하자, 명지전문대에 역사를 유치하자 하는 게 왜 허위사실인지 이제 와서 말을 바꾸신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뭐 서우석 의원님이 이해 안 가시면 제가 조금 이따 보여도 드리겠지만 두 의원님들 공보물에는 버젓이 나와 있습니다. 예. 명지 전문대로 공약으로. 하자고 네. 공약에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이제 와서 자꾸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건 좀 말이 맞지 않고요. 이것을 부인하는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방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저는 다른 거 아닙니다. 이제라도 본인들이 하셨던 말씀도 있고 선곡 공약에도 내세웠듯이 양당이 합의해야 되고요. 또 저희 당에서는 반대하는 건 없습니다. 행정을 주관하는 구청하고 충분한 대화를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서우성 의원님께서 대화를 거절한다? 이건 아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최초에 이게 처음 주민들의 논란이 시작됐을 때 구청에서는 두 의원들께 예를 들어서 서대문구에 지역을 두신 우상호 의원님 그다음에 김용 의원님께 만남을 제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그렇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셨습니다. 시간이 네. 없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그 일정을 잡아주지 않고 계시거든요. 근데 전혀 합의하거나 대화를 나눌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 이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대화의 문을 열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수의 서대문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가장 좀 적정한 위치를 찾아서 역사를 설계하는데 양당이 힘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뭐 더 이상은 좀 소모적인 논쟁이다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자, 그러면 서우성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해결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이경석 의원의 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아니 일단 모르겠어요. 그런 대화 제안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먼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이 빼앗긴 것처럼 얘기한 102번 정거장을 다시 찾아오는데 또 심지어는 뭐 생각이 다른 것 같다라고 막 공격을 해놓고 대화를 하자라고 하면 아마 홍쾌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싶고요. 또 하나는 그 앞에 그 선거 공보물 아니면 그런 걸 공약집 같은 걸 들고 있는데 공약집하고 의정보고서하고는 다른 거예요. 공약집은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 것들, 했으면 정말 바라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저기에 명지 전문대역이 표현되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표현은 뭐냐면 102번 정거장이 은평구 응암동 쪽인데 그게 지금 서울시 일관된 주장이고 그렇게 결정이 된 건데 어떻게 하든지 우리 가운데 있는 충암고 혹은 거기서부터 조금이라도 더 땡겨서 명지 전문대에 가깝게 출구라도 내고자 하는 그런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그 공약을 표시한 거예요. 그걸 했다고 해서 그 102번 정거장이 원래 명지 전문대역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 102번 정거장 위치 갈등을 풀 수 있는 것은 이게 뭐 결자 해지는 사실 이 갈등은 102번 정거장 위치가 처음부터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이거 잘못된 이성훈 구청장의 어떤 정치적 판단에 의한 행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성훈 구청장의 사과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일관되게 주민들을 동원해서 그런 설명회를 계속 열어서 민주당을 비난했잖아요. 이것에 대한 사과와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해야 그 다음 발걸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손을 잡고 물론 지금 서구시는 연내 착공 혹은 약간 총선 때문에 늦어져도 총선 이후 요 정도 착공이 되겠지만 그 사이라도 좀 노력을 제대로 하려면 먼저 이성욱 구청장이 그동안의 정치적 그 공세로부터 사과하고 앞으로는 주민들 동원한 그런 설명회를 안 하겠다는 약속 이게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성훈 구청장의 사과가 좀 먼저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왜 이게 청장의 사과가 이루어져야 되는지조차도 이해가지 않습니다. 이 역사 문제는 주민의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선거 때 나온 이슈였고요. 그러면 좀 전에 공약이 무슨 중요하냐 했는데 그런 공약을 왜 냅니까? 이 공약은 지키려고 공약을 하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니요. 중요하면 지키셔야죠. 혹시 공보물 보셨습니까? 서우수 의원님? 네, 봤습니다. 거기에 쓴 워딩을 보세요. 당선되면 여당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예요. 그러면 역사 위치까지 이 공보물을 모든 주민이 보는 공보물에 허위사실로 이걸 게재합니까? 막연하게 합니까? 공약서는 아니죠.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니죠. 공약서는 왜 그런 개념이 아닙니까? 하고 싶은 일이죠. 하고 싶은 일이기 때문에 청장님도 하고 싶은 일에 주민이 원하는 일에 하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공약서가 다 지켜졌으면 우리는 천국이에요. 아이고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본인들이 네. 했던 공약을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지키려고 최소한 합니다. 근데 모든 걸 사과로 먼저 시작을 하자? 아니죠. 왜 자꾸 앞뒤 말을 자르신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뀌었잖아요. 역사 위치가. 바뀐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와중에 지금 김용호 의원도 계시고 그 당시에 박원순 시장이 계셨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다. 당연히 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사과를 해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구정 업무에 있어서 행사를 하다 보면 통장님도 오시고요. 기본 주민들도 오시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모든 말들을 사과부터 시작해라?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의원님들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사과를 하셔야죠. 예. 지금 특위에서 했던 모든 말들도 다 사과를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사과가 필요하다, 사과할 수 없다 하는 말씀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뭐 굉장히 좀 열기가 뜨거워지는데요. 자, 그렇다면 바람직한 서부선 102 정거장의 위치는 어디라고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서우성 의원님. 서대문 구민 누구나 102번 정거장이 서대문구이기를 바랄 거예요. 민주당 의원,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질문 자체가 이제 바람직한 102번 정거장 위치라고 하셨으니까 예. 그런 말로 해석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현실 가능하고 은평구 아니라 서대문구 서울 시민들을 위한 바람직한 102번 정거장 위치는 현재 서울시 계획대로 은평구 응암동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서대문구의 바람이 주민들의 바람이 아무리 큰다 하더라도 지금에 와서 은평구 주민들과 또 갈등을 벌일 수 없고 그리고 또 서부 경전철 노선에 걸쳐 있는 7개 이상의 그 서울 시민들의 조기 착공을 거스르면서까지 이렇게 꼭 서대문 으로 102번 정거장을 갖고 올 정도로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타깝지만 현재 102번 정거장의 바람직한 위치는 기존대로 응암동 근처가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좀 이런 것 말씀드리겠네요. 다만 그 현재 서울시 계획 은평구 응암동을 아주 이쪽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최대한 서대문구 쪽 경계 쪽으로 경계 쪽이 바로 충암 고등학교 쪽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땡기고 그리고 그 중에 출입구 하나를 서대문구 쪽으로 좀 길게 빼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 서대문구 주민들의 편익을 좀 도모하는 그런 협상은 정말 계속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응암초에 정거장을 내지만 최대한 서대문구 쪽으로 가깝게 출입구를 좀 빼는 방안까지도 좀 절충할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 인영선 의원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바람직한 102번 정거장 어디가 맞을까요? 금방 서우성 의원께서 뭐 충암초 방향으로 좀 더 왔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서대문 쪽으로 길게 역사가 좀 왔으면 좋겠다 하셨는데요. 그거하고 명지대 전문대하고 어떤 차이인지가 좀 의구심이 드는데 제가 좀 데이터를 저희가 자료를 받아본 게 있어요.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에 이제 따르면 명지 전문대 주변 버스 승하차 연 인원이 172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응암초 인근이 55만 명이에요. 3배 이상이 많은 거죠. 명지 전문대가. 그리고 철도 수요 측면에서 보면 승하차 인원이 일 평균 780명. 그리고 연으로 환산 시에는 28만 명이
더 많은 것으로 추정이 됐어요. 이걸 또 수입으로 환산해봤더니 3억 4천만 원이라는 돈이 환산이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명지대 전문대보다 응암초가 낫다고 서호성 의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이걸 시공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응암초는 경사지입니다. 그리고 명지 전문대는 평지인 거죠. 그래서 정거장 이전이 명지 전문대가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 사업은 좀 전에 말씀했던 바와 같이 서울시 사업입니다. 서대문구 주민도, 은평구 주민도, 저희 서울시 시민은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경제성, 효율성 측면을 다 함께 논해서 봐야지 이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은평구 주민들은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제가 며칠 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아마 토론회를 보신 것 같아요. 그걸 보시고 은평구 주민들도 그 경사지 그 위치에 왜 역사를 두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그동안 토론회 했던 자료가 있으면 좀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게끔 좀 공유를 해달라 해서 제가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경제성, 효율성 측면을 따져서 우리 역사 위치가 가야 된다고 보지 이걸 서울시가 주장한 대로 이게 지역 이기주의 그 폄호 반론으로 묻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평지인 명지 전문대로 역사 위치가 와야 된다고 변함없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예, 뭐 마음 같아서는 두 곳 다 만들 수 없나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께 좀 양측에 바라시는 점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의원님. 치열하게 토론을 했지만 저는 저희 구청에서는 교통복지 이제를 위해서는 당연히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수렴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동안 이제 특위에서 주장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좀 접을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라. 또 모든 걸 위반했다 해서 이제 얼마 전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는 논평까지 내셨어요. 이게 그렇게 논평을 내야 될 정도로 이게 정치적인 문제인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이런 정치적인 논리는 배제하고 정말 주민이 원하는 게 무엇이고 주민을 위하는 일이 무엇인지 주민들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신다면 이런 갈등에 소속이 되고 갈등 문제 해결에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요. 주민들 의견에 꼭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용자,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을 좀 들어달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서성 의원님. 네, 저는 구청장님한테 정말 그 좀 제대로 홍보에만 힘을 쏟지 말고 일을 좀 제대로 하셔달라라는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주민들을 상대로 한 설명회가 있었고 공청회도 있었고 그렇거든요. 이런 어떤 이런 노력하는 것보다는 서울시를 상대로 좀 더 설득하고 좀 제대로 토론을 하는 그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일만 열심히 하면 홍보 안 해도 얼마든지 주민들이 알아줄 것이고 또 특별히 막 사람들을 막 각동별로 몇 명씩 와주세요, 뭐 부탁합니다, 막 이런 어떤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애쓰지 않아도 그런 자리에 말이 오지 않겠습니까? 좀 그래 주시길 바라고 또 그 구청장은 저는 정치인이자 행정관료라고 생각한다고 몇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성 구청장님께서 정치인으로서 성공을 하시길 바란다면 야당 구의원들이 말씀에 좀 더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행정관료로서 성공하길 바란다면 민간사업자의 제안서나 이런 것보다는 공식적인 서울시의 공문서, 공식 결정을 좀 더 존중하면서 절차에 맞게 행정을 좀 집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부선 102번 정거장에 대한 위치 논란 이후 또 해결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서대문구의회 이경선 의원, 서호성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민선 8기 출범 이후 계속되고 있는 서부선 102번 정거장 갈등. 많은 주민들이 서부선의 착공을 기다리는 만큼 이 소모적인 대립보다는 실질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